네, 오늘은 식장산 입구를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2024년 1월 27일인가요? 토요일이거든요. 네, 어머니하고 같이 식장산을 왔는데 이쪽으로 가면 전망대가 있고요. 이쪽에 좀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식장산 이제 공원이 있죠.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가면은 오리 단체를 받는다고 50석이 완비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안 가봤어요. 이쪽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막걸리 한 잔. 여기는 투썸플레이스가 3년 전에 지어준 곳인데 여기 한번 가서 먹어봤거든요. 근데 골프존 파크가 새로 생겼어요. 2층에 골프존 파크가 새로 생겼습니다. 네, 여기 막걸리 한 잔을 보니까 한 잔에 2,000원이래요. 전통식혜 한 잔에 2,000원, 한 병은 5,000원. 그리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 두부, 족발, 부추전. 그리고 바로 세천 추어탕집이 있고요. 여긴 추어탕을 팔아요. 추어탕이 얼마인가 볼게요. 추어탕 9,000원. 삼계탕 14,000원. 육개장 9,000원. 튀김도 팔고요. 세천 추어탕. 그 다음에 이쪽이 생선 국수집. 생선 국수집인데 청산 생선 국수집 잠깐 보여드릴까요? 이쪽에 보면은 생선 국수. 저거는 뭘까요? 도리뱅뱅은 이제 먹어봤고 생선 튀김도 먹어봤고 생선 국수는 솔직히 안 먹어봤어요. 그 옆에 짬뽕집이 있죠? 식장산점 대전 짬뽕. 화요일 날은 전기 휴무라네요. 화요일 날은 없어요. 그리고 짬뽕집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미림 식당. 네, 미림 식당이 있고요. 오리집이죠 뭐. 아니면 뭐 제육도 있고. 그 다음에 식장산 석갈비집. 여기가 식장산 석갈비. 생각보다 많네요. 안에 음식점이 생각보다 많아요. 그죠? 더 내려가 볼까요? 그 다음에 여기는 장터 순대 국밥집이라고 되어 있네요. 손두부도 팔고 족발도 파나? 하여튼 손두부와 국밥을 판다고 써 있습니다. 네, 두부도 판매하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는 세천의 생태공원 주차장이죠.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송이도 팔고 능이도 파네요. 냉동 능이. 그리고 북한산 생송이, 중국산도 팔고. 그 다음에 청국장, 된장, 토종 꿀, 아카시아 꿀, 밤 꿀, 사양 꿀. 어우, 다양하게 팔아요. 네. 자, 공원을 가볼까요? 여기가 공원이죠? 둘레길. 세천공원.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.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데 많지는 않아요. 그죠? 자, 잔디가 깔려 있어서 너무 좋죠?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. 너무 좋습니다. 바로 이 잔디밭 건너편에 커피점이 있어요. 그 다음에 호떡집 있고 그 다음에 보리밥집 있고. 가까이 가볼까요? 됐습니다. 여기는 일반 주택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커피 판매하는 곳. 커피점. 호떡집. 여기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식장산 호떡 1,500원. 자, 그 다음에 건너편에 보리밥집이 있잖아요. 그죠? 보리밥집. 여기 볼까요? 여기 보리밥집 7,000원 밖에 안 해요. 네. 들깨 수제비, 순두부찌개. 다양하게 파네요. 그죠?
다음에 저쪽으로 또 주차장들이 있고 저쪽으로요.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산책로. 여기는 화장실. 화장실 깨끗해요. 잘 해놨죠? 그 다음에 등산로. 그 다음에 앉아있는 벤치. 그 다음에 정자. 그 다음에 이렇게 산책로. 이렇게 됐습니다. 한번 가볼까요? 잘 해놨죠? 깨끗하게 입구 쪽은 굉장히 깨끗하게 해놨어요. 이렇게 올라가는 길 다 보이시죠? 약간 저수지라고 보면 되죠. 뭐 댐은 아니고 뭐 저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쪽으로 살짝 가볼까요? 저기 어머니가 계시는데 혼자 계시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추운 편은 아니에요. 날씨가 좀 따뜻해요. 자, 계단을 타고 내려갈게요. 자. 식장산 입구 쪽에 가장 최근에 촬영한 2024년 1월 27일 토요일에 찍었습니다. 아, 저기 우리 서 여사님이 계시네요.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. 네, 날씨 따뜻하죠? 아, 괜찮아요? 아, 네, 편하게 쉬다가 가세요. 자,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식장산 입구를 찍어 드렸습니다. 날씨가 포근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한 바퀴 돌리고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